자, 이번에 할 게임은 스톤 오브 라이프라는 게임이고요. 저번에도 이노티아? 이노티아랑 비슷한 종류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작합니다. 플레이하면 되겠죠? 이게 영어도 써있고 한글어도 써있네요. 암원 왕국 최강의 부대인 검은 돌격대에 속된 전사로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 나 무기와 마법 모두에 능숙하게 달줄 아는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무기도 쓸수 있고 마법도 쓸수 있다라고 하죠. 성별을 선택하는 것 같네요. 남자로 하겠습니다. 듀얼 블레이드 양손 무기를 쓰는 쌍수 스타일, 나이트 건방 스타일, 버서커 양손 전사 스타일, 아크메이지 마법사 스타일 네 가지가 있네요. 아, 뭘로 하지? 버서커로 할까? 버서커로 하겠습니다. 암운왕국은 지방 영주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왕권이 흔들리며 체내 극이 악화되었다. 도적과 북방 야만족들이 약탈을 심하게 하고 설상가상으로 고대에 잊혀진 정령들이 출현을 하며 정령들이 인간을 공격한다는 소문이 들자 사람들은 고대 정령에 출현한 이유를 궁금해하면서 공포에 떨고 있다. 마침내 암운 1세는 흉내진 민심을 바로잡고 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고대 왕국 유적에서 왕이 권위를 세울 스톤 오브 라이프를 왕국으로 가져오라고 결정한다. 그리고 고대 왕국 유적에 있던 스톤 오브 라이프는 왕국 최정의 검은 돌격대에 의해 다른 보물들과 함께 왕궁으로 수송된다. 하지만 이 수송대열을 노리는 자가 있었으니 나라 상황이 안 좋아서 스톤 오브 라이프라는 보물을 돌격대한테 가져오게 하고요. 돌격대가 보물을 손에 넣어서 수송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가죠. 스톤 오브 라이프를 넘겨라. 얘가 주인공인가 봐. 고통 없이 죽여주도록 하마. 안 죽겠다. 그럼 죽여서 뺏어주마. 뺏길 바에는 차라리 부셔버리겠다. 가질 수 없으면 부셔버리겠다. 좋구요. 깨진 지 해봐야 할것 같다. 깨졌죠? 깨질 리 없는 물건이 깨지다니 그거에 흡사한 파편이었나 보군. 사원의 구슬인 줄 알았는데 구슬 조각이었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냐? 아, 날 구해준 녀석이다. 살고 싶으면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빠른 스킵 좋구요. 지도를 가서 뺏어와. 몸을 유지하려면 필요해. 너가 이제 스톤 오브 라이프의 파편을 깨뜨려서 몸에 문제가 생겼다. 일단 가서 아지트에 가서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도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뭐 지도가 있으면 지도로 뭘 얻어서 내 몸을 유지하는데 쓴다는 거겠죠? 이게 안 꺼지네요, 클릭으로. 플레이하면 튜토리얼을 시작할까요? 버추얼 패드를 이용해 캐릭터를 이동시킬 수 있고요. 공격 버튼을 누르면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NPC나 보물 상자 등 공격 버튼이 액션 버튼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번호키 등록, 아이템 교체, 미니맵, 그리고 세이브가 여기 있네요. 아, 됐어. 별거 없겠지. 이게 세이브고 메뉴 키가 없네? ESC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아이템 창 띄울 수 있고요. 스테이터스도 있고, 스킬, 이건 이제 패시브 스킬인가 보네요. 그쵸? 저항력이라던가, 데미지 같은 거, 무기별로 수련도 있고, 이제 상위 직업인가 봅니다. 23, 90, 150, 1, 2, 3, 4로 이렇게 있네요. 인벤토리에서 아이템을 교체할 수 있고요. 그쵸? 룬이라는 게 있네요. 아, 룬을 아이템에 넣었나 보죠? 소켓이 있으니까. 그리고 스킬로 이제 파이어볼트가 있고요. 불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환계통인 것 같죠? 블레이드 운디네. 소환 다섯 개 들고 시작을 하네요. 퀘스트가 있고 설정이 있고요. 이것저것 있는데 일단 해봐야 할것 같고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어우, 범위 좀 봐. 선딜 엄청 길고 공격이 넓은 공격입니다. 화끈해 좋구만요. 아이템 얻었는데 한번 볼까요? 없네? 아, 레벨 제한이 안 되는군요.
마우스 좀 치우겠습니다. 마우스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건 이제 앱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고 있습니다. 스톤볼트 스킬북 이런 거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설정을 해놔서 모바일 게임에 이제 이 키 같은 거를 키보드로 터치할 수가 있는 거죠. 저장도 하자. 던전 내에서도 저장이 되는군요.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 이렇게 장착하는 거군요. 이게 스톤볼트야. 아, 등록을 합시다. 클릭하고 누르는 건가?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갑시다. 어우, 검 화끈하구만. 마법 한 번이랑 마법은 클릭을 한 후에 터치를 하면 사용을 한다. 이거는? 오, 뭐 징그럽게 생겼는데 살짝? 팔이 너무 긴데? 가가가 가, 가. 싸워 싸워. 야, 근데 엄청 센 것 같다. 어, 얘 아주 신났죠. 야, 안 내려와? 주인님이 싸우고 있는데. 193이야? 나 70 뜨지 않나? 80인데 나 개쌤. 갑시다. 불의 룬 받았습니다. 야, 너 혼자서 씹어먹는데? 세방 컷. 이거는 귀중한 것 같으니까 빼놔. 위험할 때 써. 자, 뭔가 좋은 거 날린 것 같은데. 어, 좋습니다. 이 지도로군. 도굴범의 지도 회수해서 여기 나가면 되나 보네요. 가까이 가기만 해도 나가집니다. 밖에서도 정력 유지가 되네요. 지도를 가져왔어. 아까 파편이 깨졌을 때 나왔던 것들이 정령이다. 그런 애들을 이제 아, 선택해서 받는 건가 보죠. 자, 빨리. 이거는 내가 끌 수가 없어. 그냥 자동으로 시간이 지나면 꺼지나 봅니다.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깔끔하고 어, 싸우는 것도 훨씬 괜찮네요. 전에 했던 이제 이노티아랑 비슷한 게임을 몇 번 했었는데 지금까지 한 것들 중에서 가장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저기 언제 꺼지죠? 내가 뭐 눌러야 되나요? 챌린지 튜토리얼 메뉴로 가서 헬프를 누르면은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새롭게 발견되며 여기 이제 첫 번째 칸에 등록이 된다. 좋아요. 누르면은 누르면 해제되는 거 아니냐? 아, 가까이 가면 해제가 돼. 레벨업 했으니까 어, 스킬 찍을 수 있죠. 양손무기 수련 물리 데미지 증가. 생명의 일격이 뭐야? 아, 흡수네. 흡수. 어떤 의미에서는 데미지 올리죠. 데미지지. 포인트가 이제 찍을수록 늘어나는 구조고요. MP 증가, HP 증가, 포션 사용 증가,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 파워 어택. 그리고 스킬 포인트가 서로 공유를 안 하는군요. 저쪽 이제 패시브랑은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하나씩 찍는 걸로 하죠. 이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이건 한 발이었으니까 하나씩 찍겠습니다. 뭐 중요하겠어. 어차피 버석한데 마법이 뭐가 중요해. 아이, 그만 써! 이게 현란해. 얘. 어, 이 클릭키로 들어가는 거네요. 도굴범이 카리스 숲의 유적을 파괴하려 한다. 파괴를 막기 위해 그들의 대장 우두머리 강도를 해치워라 라고 합니다. 세계의 숨겨진 문양을 찾아라. 세계의 문양을 찾으면은 천점을 준다고 하네요. 오야 멋진데. 스톤볼트 이거 아까 쓴 거 아니야? 문 어 뭐야 찾았어? 시간이 있고 문장을 세 개를 찾으면은 천점을 준다니까. 세 개를 전부 찾도록 하죠. 어딘 건데? 나 못 봤는데 아까 문장? 어 그냥 항아리 깨면 나오는 건가? 아니면은 저기 벽을 잘 비비면 나오나? 모르겠는데?
일단 가자. 일단 죽이고. 맵에 하나당 하나 있겠지? 여기 있냐? 어, 전맵으로 못 돌아가네. 이거 신중하게 해야겠어요. 전맵으로 못 돌아갑니다. 어, 일로 갈 수 있나, 혹시? 아, 못 가네요. 아예 못 가죠, 지금. 어, 정령 사라졌어. 아, 됐어, 없어도 돼. 어디 좀, 저기. 먼저 찾고 싶은데, 나 원래 이거 뭐할거 있으면 먼저 찾는 성격이거든요? 어,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맵마다 하나. 인 걸로. 다음 맵에 하나 있고 끝낼 것 같은데? 다 잡았죠? 어, 하나당 1000점인가 봐. 처음에 그 맵이죠. 어, 던져보자, 한번. 뭔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더센거 아니야? 데미지는 저게 더 센데, 아닌가? 맛대로 잡읍시다. 그리고 저 게이지가 뭐지? 맞으면 없어지는데? 실드 게이지인가 보지. 어, 야, 죽을 뻔했어, 나. 죽을 뻔했어, 진짜로. 먹고요. 문양 내놔, 문양. 이거를 깨는 거랑 관계 없나 봐, 문양은. 아, 저기 있네, 저기. 문양을 전부 회수했습니다. 글안 읽고 닥돌했으면은 문양 회수 하나도 못했겠죠? 자, 갑시다. 어디 스킬. 양손 무기가 6%, 2%씩 올라가고요. 한 포인트 아껴두겠습니다. 이거는 스톤볼트 주죠. 스톤볼트가 뭔가 미묘하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어, 왜 3개 아니야? 3개 모았는데? 아, 다시. 다시. 오, 됐어. 오케이. 3개, 1000원. 야, 이거 어려운데, 게임? 이거 어렵잖아. 야, 이거 장난 아닌데? 타이트했어요. 지금, 개피됐죠, 지금? 자동 회복은 이제 만원 되는데 체력은 안 되나 봅니다. 세이브 해주고요. 보통은 넘어, 위험해, 이거. 힘 찍어. 골고루 줍시다. 아, 레디테이션이라고 그랬나, 뭐. 등록. 보자. 얼음 생겼구요. HP 자연 회복량을 증가시킨다. HP 자연 회복량이 있어? 갑시다. 오, 물량. 일단은 상점 먼저. 인챈트 안된 장비 파는 거죠? 어, 난다돼 있는 거 갖고 있는데. 방패는 안쓸거 아니야, 메이스랑. 안티포스 도메인. 파이어볼트랑 스톤볼트는 있어가지고 지금 안된 거죠? 레스테이션이랑. 야, 판매해줍니다. 이거는 레벨이 안 돼서 못 쓰는 거고. 안쓸거 같은 거 빨랑빨랑 판매를 해서 이것도 이제 인챈트 된거 있으니까. 빠른 진행하도록 하죠. 나는 뭐 어차피 양손검 쓸 거니까 필요 없겠지. 그래서 인벤토리. 어, 좀 헷갈리는데, 나? 그럼 방패 쪽은 그냥 비는 거네? 슬롯이? 아, 이게 더. 아, 이게 더 약하구나. 아, 별거 없네, 아이템이. 물량 내놔봐. 무기를 갖고 싶은데, 나는 무기를. 이건 뭐야? 실드 회복? 어, 이거 그거 같다. 디아블로에 나오는 그 활력 포션. 포션이 금액대를 모르겠는데. 일단 10개씩 사자. 만화는 필요 없지 않을까? 만화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양손검인데, 무슨 만화야. 좋은 거좀 팔아봐. 뭐 이거 건들 때마다 랜덤으로 나오냐? 아까 다른 것 같은데? 어, 랜덤이네, 얘? 무기 없니? 방패 모양이라 무기가 없나 봐. 이 퀘스트인가 보네요, 붉은색.
엑슬로에 대한 튜토리얼을 시작할까요? 아이템 등록. 아까 이게 눌렀던 거죠?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 거고요, 게임에. 세이브 한번 때리고요. 아, 넓어서 좋다, 때리는 거. 아, 이게 실드가 있네, 나도. 방패 들어야 나오는 게 아닌가 봐. 실드가 기본으로 있는데? 실드 맞잖아. 그 체력 안 달죠? 그리고 이거 이동하려 그러면 공격 스킵하고 이동되는데 괜찮네요. 공격하다가 이동 못해서 못 피해서 죽으면 억울하니까. 이번 건 그냥 던전이죠? 그냥 깨기만 하면 되죠? 재밌는데? 나 마음에 드는데 게임? 간만에 재밌는 게임을 찾았으니까 좀 길게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한번 해보고. 양산형 게임이 판치는 시대에 이렇게 이제 노력이 들어간 수작이 나왔어요. 옛날에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냥 안 했거든요. 스팀 게임 하느라고. 근데 굉장히 괜찮네요. 팔다리 따로 움직이는 것도 되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제 무기별로 선디를 줘서 속도 차이를 내나 봅니다. 뭐야 이거. 한 명만 남아있어야 된다. 소환수도 안 돼? 아, 왜 거기로 가? 그냥 제자리에서 휘두르면 안 돼? 아, 참. 자. 근데 아까 거는 9500이었을 때 안 됐는데 9700이었을 때 된 거 아니야? 그럼 기준이 얼마나 9600 정도가 이제 별 3개였나? 특이하네, 만도 아니고. 하긴 만으로 간단하게 지정했다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내린 걸 수도 있으니까. 막상 해보니까 만은 좀 아닌 것 같은 거지. 마법 써도 되겠는데. 그거 통과되냐, 벽 같은 거? 잠깐만요. 통과되네. 오우야, 두 번 히트 됐어. 다단 히트도 있네? 세 개짜리 되냐? 얘는 안 되는데? 혹시 범위가 약간 대각선으로 쏘면은. 오! 그렇네! 괜찮은데? 역시 예리하죠? 아, 이런 거 다 게임을 오래 한 짬밥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데 갑자기 기어나와가지고. 아야야, 오케이, 게임 수준. 아, 안 되는군요. 맞딜러 한번 거리 리치로 한번 때리고 빼볼까? 너무 빠른데 얘? 리치 약간 애매하고 내가 먼저 때리게 한 다음에. 이거 좀 너무 느리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공격 모션이 나왔을 때 회피가 안 돼. 스킬! 은하뮬렛? 화산에 제공된 은하뮬렛? 이건 마티를 넣는 게 그냥 재밌을 것 같은데? RPG 게임이니까. 손대면은 너무 복잡해져. 네크로시스라고 한다. 스스로를 네크로시스라고 말하는 습격자들이죠? 보상?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다? 다 갖고 있잖아. 라이트닝이 없구나. 네 개 속성인가 봐요? 불, 번개, 얼음, 땅. 그래, 해봐. 버프는 한 번에 쓸 수 있고 그 외 스킬은 그냥 멀리서 쏘는 건가 봅니다. 기다리는 스킬도 있고요. 된 거 아니야, 가자. 어디로 가면 되지? 여기는 왔던 데니까. 이건 뭐야? 귀한 지점. 일로 가는 거네? 저런 못 가겠지, 포인트가 없는데.
자, 그럼 빨리 가도록 하죠. 여기 아, 뭐 저기야? 이런 데 있냐? 장사하기 어려운 데구만. 길바닥에 도적이 있어. 이건 뭐야? 이거 얘는 나와. 얘는 그냥 이미지인가 보다. 여기네, 여기. 파워어택에 대한 튜토리얼을 시작할까요? 아래 이제 저거군요. 슬롯에 있는 거. 다 모여봐. 한꺼번에 잡고 싶은데 이제 덱업이니까 한꺼번에 잡는 맛이 있어야지. 베르세르크 가츠처럼. 검도 비슷하네. 오, 강력해요. 찍을 때 데미지가 약간 더 높아. 20% 정도? 아, 20%까지는 아니구나. 단타로 쳐도 되겠다? 약간 이제, 약간 얘네 그래픽이 뭔가 좀 왔다 갔다 되게 경망스러워질 때가 있는데, 맛들 최고. 자동 회복이 너무 적은데? 체력이? 안 차는 것 같아, 거의.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아, 가까이 가면 열리는구나. 힐링 포션 두 개. 200원어치 나왔죠? 그 등근이 돈이 좀안 모이는데, 어떻게. 11원밖에 안 주잖아. 파워샷 같은 거 아껴뒀다가 필요한 데 딱딱 써야겠어. 이런 데는 그냥 평타로 넘기고. 혹시 다 잡아야 되나, 얘네를? 근데 체력 늦게 차는 것보다 그냥 이거, 쉴드 있는 게 나은 것 같다, 느낌상. 이럴 때, 한 번에 제거해주고요. 마법도 좀 써야겠어. 다단히 되는 거좀 이용해서. 여기쯤에 쏘면 맞지 않을까, 다단히? 오오오올. 방어과 마지막 탄은 얘가 맞은 거죠? 오오. 괜찮은데? 마음에 드는데? 저거 찍자, 저 돌멩이. 3개 나가는 게 맞추긴 쉬울 것 같은데. 룬 결합도 있어. 아,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데미지 주는 거야? 오. 아이스도 찍자. 이거 속성별로 있는 거 보니까 쓸데가 있어. 나 이런 거 예리하거든요? 장착. 방어력. 최대 SP. 오, 더 좋네? 똑같네, 이거는. 아, 무기나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패시브 스킬. 4포인트. 일단은 데미지로 가겠습니다. 화끈하구만, 아주 때리는 게. 좀 느려서 좀, 느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하겠는데, 나는 느린 것도 딱히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냐? 방어용 감시탑이라는데? 오! 번개 쏘는 거잖아. 번개면은 뭐가 잘 통해? 돌멩이 때리면 되나? 데미지 엄청 세다. 구멍난 소가죽 방패. 레벨업 했습니다. 구대정령 던전 3구역. 스트로브라이프의 파편을 깨뜨렸을 때의 느낌. 앞쪽에 정령이 있는 것 같다. 오메. 뭐냐, 저건. 용암정령이냐? 아, 이거 뒤로 가면 피해지는군요. 아, 360도가 아니라 한이 정도 범위인가? 180도 정도? 여기서 이제 상성을 볼 수가 있죠. 상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지. 불데미지 룬이 있으니까 있을 것 같은데? 1 들어가네. 그러니 있네. 얼음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잘 찍었다, 야. 안 찍었으면 후회할 뻔했다, 여기서. 찍어. 오! 혼자 다 맞은 거야, 방금? 오, 야, 세번 들어가. 데미지 짱 쎄. 데미지가 짱 센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아픈 것 같아, 쟤는. 꼈다. 지금 잡자, 이거. 이거 나보다 리치 길것 같은데, 그냥 봐도. 이거는,
일단 이건 아껴둡니다. 실드를 깐 다음에 한꺼번에 찍을게요. 이거는 이렇게 잡으면 안될것 같고, 아래는 안될것 같아요. 아래 되네? 아래로 해. 아, 너무 세잖아. 잠깐만. 이거는 일단 찍은 다음에, 그렇지. 상성이 중요하네. 데미지 엄청 세네. 정령의 문, 인간과 정령 세계 잘못된 연결. 하필 깨뜨린 탓에 이렇게 된 것인가. 정령 살라만더, 나의 계약자가 되리라.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쟤내 거야? 야, 졸라 세 보이는데, 쟤는? 여깄네, 얘네. 소환하는 동안 경험치 추가 획득이래. 근데 어떻게 소환하는 건데? 저기 알려주고 좀. 안 되나 본데? 가자. 아, 상자 없었나? 아, 몰라, 가. 갑시다. 허브힐 마을의 현자 제드의 집에 가서 제드를 만나 정보를 얻어보자. 제드라는 현자를 만나러 허브힐 마을에 가라. 라는 뜻이죠. 이거 좀 꺼줘. 뭐 기다려야 꺼지는 거야? 뭐야? 왕국의 작은 마을 허브힐. 은거한 현자 제드의 조언을 받아 평화롭게 살던 이곳에서도 네크로시스의 마수가 뻗어나왔다. 흉악한 도적단의 납치, 강탈, 수상쩍은 연금사들의 미래 위험한 실험. 제 아무리 현재 제드라고 해도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제 마을은 점점 어둡게 가라앉아 갔다라고 합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무기 상인인가 보다. 야, 나 1레벨 못 끼고 있어. 좋은 거좀 줘봐. 나 지금 레벨 몇이죠? 9레벨이에요. 되게 재밌는데 게임? 이거 무료로 할수 있는 게임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무료로 깔아놓은 걸 거예요 아마.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게임을 하도 많이 사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무료일 겁니다. 크리티컬 데미지 확률. 무생물한테 추가 데미지. 무생물이 있을 수가 있어? 정령이랑 악당 나오는 게임인데? 근데 솔직히 이거 크리티컬 2%랑 데미지인데 최소 데미지가 1 높고 얘는 최대 데미지가 7이 낮은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좀너 비싸다. 좀 싸게 좀 팔아봐. 한손 무기는 데미지 진짜 낮다. 공속이 그만큼 빠르겠지. 아, 이거 한손 무기야? 아, 양손 검이네? 노말검. 뭐 저래 데미지. 무기간에 이 손의 개수에만 속도 차이가 나고 내 생각에 종류 차이는 안날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좋은 이빨 배틀엑스랑 워해머면 같은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미지 차이가 크게 안 나거든요. 보통 이제 망치가 더 느리잖아요. 느린 만큼 데미지가 더 세죠. 내 생각에는 같은 등급이야. 그리고 이걸로 가죠. 무생물 나오니까 주는 거 아닐까요? 아, 몰라. 안 나와도 데미지 비슷하잖아. 데미지 저게 더 좋은데 뭐. 판매. 너막 파는 거 같다 나. 아, 이거 감정해서 써야 되나 보다. 이거 못 쓰는 거죠? 등록해서. 이거 스킬북이 굉장히 돈이 되네. 라이트닝 볼트, 신발, 재련석. 재련도 있군요. 12레벨 검이 있었구나. 다 빨리 끼자. 아, 끼자가 아니라 나 아이템이 검증이 안된게 하나 있었나 보네. 아, 뭐 하는 거야. 있었나 보네. 이게 있네. 확인하자. 아, 돈 괜히 날렸네. 감정 주문석이 필요하다고? 못 감정하는 거야? 아, 일단 들고는 있어. 지금 다 다음에 낄 것도 있고. 아이고, 낍시다. 경험치 획득 1 증가. 아, 체력 40에 MP 땅저항이. 아까 불 나왔으니까 이제는 불안 나오지 않을까? 다른 거 나오겠지. 물저항의 방어력. 이게 낫지 않을까? 저항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체력이 이제 고정으로 회복되니까. 방어력이랑 지금 HP 증가. 빈속에서 하나 있으니까 가자. 무기에다 박아야만 무기 데미지 올라가는 건가? 아, 방어구면 속성 저항이야. 일단 무기 바꿔줍니다. 아, 룬이 하나도 없는 게좀 아쉽네요. 룬을 좀 한번 써보고 싶은데.
나 악기를래? 이거 멀티킬 하면 일정 확률로 30% 회복된다는 게좀잘안 터질 것 같아. 일정 확률로 멀티킬 자체고도 많이 안될것 같은데. 스킬 복상인 있네요. 너왜 생긴 게 도적으로 변했냐? 일단은 제드의 집에 왔습니다. 리키, 스승님을 찾아오신 분이겠죠? 스승님은 실종됐다. 도적에게 잡힌 것 같다. 제자가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나 이거 룬 시스템 있는 거 마음에 드는데? 이거 보스 상성에 맞춰서 아이템 룬 껴놓으면 되겠어. 아까 불정령은 아예 안 들어갔잖아, 하뎀. 이번에도 불정 나오진 않겠지, 그러면은. 맵을 보면 대충 이제 보일 텐데. 이건 뭐야? 바람이 또 있네? 갑시다. 방패 같아, 무슨. 토끼 하도 커서. 야! 좋은 거 있냐? 부비트랩. 아이언 스킨. 졸라 비싸. 퍼지. 마법이 진짜 비싼가 봐. 이건 뭐야, 근데. 이건 뭐야? 고대 보물 해방? 뭔데, 이게? 입장료 2만 골드. 3만 골드. 지금, 짬밥, 내 짬밥 찌끄레기로는 비빌 수 없는 공간인가 보다. 돌려보내주면 안 될까? 어떻게 돌아가니, 나? 저기 어떻게 돌아가죠, 저? 야! 아, 이거구나. 이거는 내 인벤토리 같고, 이건 뭐야? 됐어, 관심 없어, 갈래. 귀찮네, 이 게임 이거. 등록해주고요. 다음 손님. 레벨 좀 볼까? 12야? 너무 갑자기 확 올리는 거 아니냐? 당황스러운데 좀. 열심히 잡어. 너무 느려서 피하는 데 쓰기가 좀 그런데, 무기를. 새로운 던전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볼까? 이길 수 있는 거 맞아? 나 레벨 너무 낮은데? 좀 레벨업을 좀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거 무속성 데미지 저렇게 뜨는 거구나. 이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일단 가봐. 수상한 조직이 움직이는 마법을 만들어내고 동굴에 방치했다. 야, 이거 무속성인가 보네. 검들이 핵이 들어있는 상자를 찾아라. 13레벨이야, 권장 레벨. 석상을 파괴하라. 숨겨진 문장을 찾아라. 그래요? 좀 천천히 해도 되겠는데? 야, 이거 추가 데미지 들어가는 것 봐. 추가 데미지가 옆에 플러스로 뜨네요. 얼마가 추가가 들어가는지. 벽잘 봐야겠는데? 보이는데 해놨겠지, 문양은. 그리고 석상을 찾으라면 된답니다. 리빙 소드. 이거 못 이겨도 이득일 거 아니야. 야, 실드 그냥 한 번에 깨지는 것 봐. 이거 좀 보고 싸우고 싶은데. 얘네들은 뭐불 같은 거 맞으면 약하지 않을까? 이게 마법도 들어가나 좀 궁금하거든요? 추가가? 마법은 추가가 안 들어가는군요. 여기서, 그래. 앞으로 가지 말고 때려. 앞으로 가면 맞으니까. 시간이 좀 아깝긴 한데. 레벨업을 할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좀 세다. 오, 두개 들어갔어. 괜찮은데? 돌도 약간의 돌말의 장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번에는 아이템 상자 근처에 있었잖아요. 저 문양이 다. 돌로 한번 던져볼까? 바위라서 검이 강하지 않을까? 의외로. 아닌가? 좋아. 스킬북 나왔다. 375원짜리. 물약 4개 가까이 되는 금액이죠? 추가들 없었으면은 엄두도 못 내겠는데? 1.5배야, 데미지가 거의. 주고받는 땅의 룬.
문장이 하나당이니까 여기 있을 거란 말이지. 일단은 찾아놔. 이거는 길게 봐야 될것 같아. 게임 자체를 타임에 의한 이제 점수 상승폭이 좀 커서 안 보이는데, 레몬이? 쉽게 보일 줄 알았는데. 나무 모양인 거 아니야? 나무 모양. 여기 없나? 혹시 문양이 다른가? 일단은 파워샷도 있고. 빨리 이동하죠. 파워샷은 들어가겠지, 무기로 때리는 건데. 그 흔들리는 그 데미지까지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아니, 진짜 없어, 여기에? 갑시다. 그래, 석상이 있으면 문양까지 있진 않을 수도 있겠다. 자, 뭐 해봐. 얼음 한번 써보자. 얘 삭스. 얼음이 안 통하는구나. 아, 불이네, 그러면 약점이. 그래, 강철 타입이니까 포켓몬처럼. 야, 그만 긁어. 존나 아파. 파워샷을 쓸 가치가 있는 녀석들인지 테스트 해보겠네. 그렇지! 야, 이거 파워샷 다 들어가! 추가 데미지. 망치 나왔다. 모자라. 잠깐만요! 뭐 그렇게 빨리 사라져! 됐어. 어차피 다음에 쓸 무기 있어, 나. 경험치 바가 레벨 옆에 레벨 적이다 출력이 되네요, 특이하게. 저것도 보기 편한데, 좀? 아주 아주 흡족해, 지금 이 게임. 여깄다, 여깄다, 문양 있다. 문양 1000점. 문양이 총몇 개야? 잘 봐둬야겠어. 그냥 완전 야구 배트로 쳐서 날려보낸 느낌이야, 무기가. 블러디 소드, 데몬 소드, 레벨업. 이제 적정 레벨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점점. 열심히 사냥해서 그런지. 근데 이거 시간이 부족하겠는데? 빨리 가야겠는데? 이게 그건가 보죠? 뭘 내가 확인하고 그럴 게 없어. 빨리 빨리 깨버리자. 여기도 무속성 들어가죠? 야, 다행이다. 어떻게 성견 지명이 있어, 나. 무속이잖아? 이거 진짜 깰수 있긴 하니? 왜 이렇게 든든하니? 아, 돈 먹자. 돈은 먹어야 된다. 저거면 포션 하나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런 특징 없는 던전 나왔을 때 스킬발로 밀어서 깨져. 법사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상성이 있어서 그런지. 아, 물론 후반까지 딜을 봐야 아는 거겠지만. 일단은 저거 하나 깼고요. 시간 너무 없어. 그냥 보스런 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경험치도 보고 들어온 거긴 한데, 좋은 게 좋은 거지. 깨긴 해야 되니까, 일단. 뭐야. 출구 열렸어? 출구가 열렸다고? 좀 많이 아프다. 거대 리빙 소드. 개 아파. 많이 아픈데, 좀? 그렇지. 배틀엑스. 죽여. 잠깐. 졸라 아파. 좋아, 좋아. 시간 아직 남았다. 간다. 11,000원. 이거 빨리 깨면 될것 같은데? 이제 아이템 맞춰서 가자. 내 생각 아이템 맞추면은 한 큐야. 기대되는구만. 이거 받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빈소켓. HP 증가에 빈소켓. 일단은 무게다 박자.
8등급이 더 높은 거지. 8등급 두개 있네? 두개다 박아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박지, 저거? 버리기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박아, 이거? 확인해봐. 뜨거운 근위대 투구. 오, 단검술은 뭐야? 단검술은 뭐야? 여기서 박는 건가? 어떻게 넣는 거야, 이거? 말아야지. 아, 이렇게 넣는 거야? 아, 그냥 저 슬롯에서 그냥 넣는 거네. 장비 넣고. 어떻게 넣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 됐네. 여기다가, 8. 한번 더. 아, 이렇게 두번 클릭하는 거구나. 한번 더. 좋아. 강해졌다고 장담한다. 66 올라갔어. 속도도 빠르면 좋겠는데? 오, 야, 데미지 좀 봐. 이제 세 아니겠지? 리빙소드 뒤질 준비 됐냐? 이것이 데미지여. 데스소드인지 나발인지도 같이 죽여버려, 그냥. 꺼져. 정신력의 룬 7급. 가자! 오우, 예! 2,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저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었구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 조금 빡센데? 재밌었다. 재밌었네요. 재밌게 했습니다, 진짜. 흥미 있으신 분들 한 번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어서 하죠, 다음에. 아, 괜찮으니까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걸로. 약간의 이제 편집을 해서, 설명만 살짝 써놔야겠어. 자, 그러면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죠. 뿅!